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권보성 교수와 함께 지난 1편에서 말씀드린 뇌경색의 예방을 위해서 뇌혈관협착증을 중재시술로 어떻게 치료해드리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편에는 중간 대뇌동맥이 협착이 있을 때, 좁아졌을 때 어떻게 시술을 해드리는지 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완전 폐색이 온 증례를 가지고 권보성 교수와 함께 어떻게 시술을 해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준비해 오셨어요? 아, 예. 갑자기 발생된 왼쪽 반신마비로 본원에 오신 환자분일 것입니다. 오른쪽 반구에 이렇게 뇌경색이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MRA를 봤을 때 오른쪽 중간 대뇌동맥이 막혀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저렇게 넘넘하게 잘 열려있는데 오른쪽이 가다가 이렇게 딱 막혀있는 그런 모양이군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치료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약물치료가 먼저지만 이 경우에는 약물치료로는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였고 시술이 필요한 케이스로 이제 생각이 되어 다음 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MRI를 볼 때 오른쪽 그 대뇌방구의 일부에 지금 하얗게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뇌경색을 우리가 막아드릴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죠. 예. 놔두게 되면 점점 저 하얀 부분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 증상도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조영술을 하게 되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하셨죠. 다음으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했고요. 이 영상은 오른쪽 중간 대뇌동맥이 확실하게 막혀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좁아지면서 네. 결국 막혀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네네. 네, 네. 왼쪽 정상 쪽하고 비교해서 뭐 확실히 차이가 나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왼쪽 중대뇌동맥 영역이 굉장히 큰 혈관 부분들이 저기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지금 막힌 쪽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 완전히 경색이 안 오고 지금 일부만 온 상태인가요? 환자분은 다행히 운이 좋으신 케이스죠. 다행히 앞 대뇌동맥으로부터 중간 대뇌동맥이 이렇게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혈류를 공급받고 있었죠.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저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혈류가 저하된 부위에서 뇌경색이 진행할 거니까 지금 막힌 걸 열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본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완전 폐색이 있는 경우에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한번 실제 어떻게 하셨는지 이 증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먼저 3차원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3차원 영상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3차원적인 구조를 확인하고 시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큰 혈관이 중대뇌동맥이 시작하는 데는 상당히 큰 혈관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좁아지다가 갑자기 확 좁아지는군요. 그렇죠. 제 경험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 막힌 그 부위에서부터 플라그가 심하게 이렇게 침착이 되고 그래서 좁아지는데 전에 우리가 1편에서 보았던 그런 증례처럼 그냥 좁아지기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혈전이 거기에 이제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 폐색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래서 3차원 구조를 확인한 다음 그 구조에 맞춰서 통과하려는 부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뷰 그런 각도를 맞춘 다음에 접근하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완전 폐색이든 좁아진 경우든 우리 사용하는 기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길을 조금이라도 좀 알고 접근하면 좀 더 쉽겠지만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유도 와이어의 끝부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유도 와이어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병변 부위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도 와이어고 저게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만져보면 그 끝이 굉장히 부드럽고 네, 아주 부드럽습니다. 예, 탄력도 좋고 유연성도 좋은 그런 거여서 살짝 이렇게 대보면 그 끝에서 오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시술자가 시술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실제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 느낌, 아 지금 시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안도감을 가지고 이제 시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 이 경우도 그러셨나요? 네 맞습니다. 유도 와이어의 움직임을 보면서 네. 지금 유도 와이어가 혈관의 내부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위치에 있는 건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그 느낌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게 되었고 결국 어떤 특정 포인트를 지나게 됨으로써 저항이 해소된다고 얘기할까요?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더 멀리 유도 와이어를 넘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시술의 반 이상은 이제 예, 진행이 된 거라고 네. 봐도 되겠군요. 뭔가 좀 마음이 편해지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선 혈관 성형도 하셔야 되고 이럴 텐데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좀 더 안전적으로 유도 와이어를 원입으로 넘겨놓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와이어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곳이 혈관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을 들게 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네. 움직임을 보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기고요. 그 다음 여기에 풍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네. 보시고 계시고요. 풍선을 올려서 여기 보면 조영제가 차면서 풍선이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넓혀지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풍선 직경이 굉장히 작은 그런 미니 풍선이네요. 미니 풍선이죠. 정말 작은 작습니다. 풍선입니다. 예, 아주 조심스럽게 시술을 하신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풍선 확장술을 했더니 어땠나요? 이제 그 좁아진 부분이 어느 정도 넓어지면서 앞으로 흐르는 혈류가 관찰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큰 풍선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어차피 폐색의 원인이 동반된 혈전이고 이러니까 지금 일부 넓혀준 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내강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뭐 바로 스텐트 삽입을 하는 것도 좋은 옵션 같아요. 네. 그렇게 하셨나요? 자가 페인 차용 스텐트죠. 이제 네. 그것을 우선 설치해 놓으면은 약간 밖으로 펼쳐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좀 넓어지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이제 스텐트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고 네. 여기 보면 스텐트가 병변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스텐트는 성공적으로 펼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관 촬영을 했고 스텐트 네. 내부는 잘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번에 우리 10분 기다린다고 얘기했죠. 네. 10분 기다리고 최종 촬영을 하신 게 어땠나요? 10분 뒤에 촬영한 영상이고 아주 잘 열려 있고 그 다음 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이런 안 보이던 혈류도 늠름하게 보이는 것을 네네. 마지막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 사진을 보면 원래 있던 전 대뇌동맥, 그 앞 대뇌동맥이죠. 그죠. 큰 차이가 없는데 중간 대뇌동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대뇌동맥보다 오히려 직경이 더 커졌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던 그 시점에도 혈관이 지금 혈류가 적게 오니까 피를 많이 받으려고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었던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안 열어줬으면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환자분은 뭐 뇌경색이 더 진행은 안 됐었고 잘 회복되셨을 걸로 기대를 하는데 실제 MRI를 우리가 다음날 찍죠.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다행히 뇌경색은 좀 더 진행하지 않았고 네. 그 다음 MRA를 봤을 때 건축처럼 네. 병변 측에도 혈류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 네. 그 다음 이 부분은 잘 안 보이지만은 스텐트에 의한 것이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완전 폐색 중대뇌동맥을 잘 치료하신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이제 외래 추적 검사를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약물 치료도 이제 계속 하시면서 말이죠. 약물 치료 유지하면서 한 달째 외래 오셨고 네. 스텐트가 잘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A를 시행하였습니다. CTA상에서 스텐트 내부에 별다른 이상 없이 재개통은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TA에서도 저렇게 양쪽 동맥이 굉장히 잘 보이는 게 잘 관찰이 되는군요. 그죠. 해피엔드인 것 같습니다. 치료 잘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과 같이 해서 1편에서 보여드린 중대뇌동맥의 그 협착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또 이번에는 완전 폐색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을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막혔던, 좁아졌던 풍선 확장을 통해서 열어주고 또 스텐트를 넣어서 장기적으로 내강이 잘 확보되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2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3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